안녕하세요. 민주하다의 김민주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최근 의왕시에서 가장 핫한 곳이죠. 의왕시 맨발길 중 하나인 백운밸리 황토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거 제가 체험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오늘은 특별히 이곳을 소개시켜줄 특별 게스트가 있다고 하는데. 특별 게스트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특별 게스트 나와주세요.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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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홍보대사 이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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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네. 의왕시 홍보대사로 나오신 거예요? 아니, 이문식으로 나왔죠. 홍보 대사로 나온 게 아니라. 연기 보여주시나요? 연기요? 네. 뭐 말씀하시면 보여줄 수도 있고. 예. 그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황토길 체험을 해주시는 거죠? 예예예. 예.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의왕시 홍보 대사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횟수로 한 5년째 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의왕시 홍보 대사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냥 해주셔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는 것 같은데요? 저희 애가 이 의왕시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을 했고 또 여기 자연경관도 좋고 해서 혜택을 받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봉사할 길이 좀 뭐 없나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홍보대사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대사를 계속하고 있죠. 의왕시에서 관두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할 겁니다.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그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뭔가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갑자기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싱? 어싱? 지구 느낌? 약간 지구, 뭔가 지구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렇죠. 얼스에다가 얼싱 하니까 네. 땅하고 몸이 접촉을 한다. 네. 그래서 자연과 연결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역시 똑똑하시네요. 똑똑. 아무도 없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기 백운밸리 황토길이 최적화된 곳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같이 이렇게 어싱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직업 특성상 구두를 많이 신기 때문에 이렇게 땅하고 친하진 않거든요. 아마 힐링이 네. 되실 거예요. 이게 땅에서 올라오는 지기, 기운들을 다 네.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맨발로 꼭 걸으셔야 돼요. 좋습니다. 네. 그럼 한번 체험하러 가보실까요? 가볼까요? 가시죠. 예. 짠. 발도 홍보대사신가요? 맨발로 땅 걸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오늘, 한 번도 없어요. 야, 오늘 술 사야 되겠는데. 황토길 한번 가볼까요? 네. 잠깐만, 처음이죠. 네. 살짝 디뎌보세요. 자, 시작 걷는 거죠. 느낌 좋죠? 약간 진흙 같은 느낌. 그렇죠, 느낌이에요. 뭔가 좋은 기운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신선해지는 느낌. 그렇죠. 막 저 이게 힐링되는 거. 네. 자랑스러운 의왕시 황토길이 언제 생긴지 아세요? 맨발길이 유행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2년? 2년? 자료조사 안 하고 오신 거죠. 네. 언제죠? 2023년 8월이죠. 그러니까 작년. 그게 저희 숲속마을 2단지라고 네. 거의 뒤쪽으로 해가지고 자연경관을 굉장히 잘 어우러지게 해가지고 딱 만든 거죠. 그때 처음으로. 근데 그게 이제 좋다는 소문이 쫙 나니까 네. 이 황토길이 조성이 된 거예요. 의왕시에서. 그중에서도 이 백운밸리 황토길이 완성도가 가장 높다라는 거죠. 어쩐지 되게 예쁘고 잘 꾸며져 있어요. 네. 의왕시에서 한 일 중에 가장 잘하시는 일 같아요. 가장 잘하는 일. 여기서 박수. 의왕시 만세. 삼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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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예. 뛸 수도 있어요. 뛰어도 돼요. 뛰어도 이게. 좋은데요? 예. 좋죠. 네. 되게 예. 가벼운 느낌이에요. 예. 막 힐링되는 느낌이에요. 이게 정말로 잘 조성돼서. 그러니까 완성도가 가장 높다라는 거 아니에요. 백운밸리 황토길이. 네. 저쪽으로 가면 또 저기에 있어요. 저기 보이죠? 저기 뭐예요? 저게? 아니 저쪽이요. 저기가 아니고 저쪽이요. 이게 뭐예요? 아, 가보시면 압니다. 저쪽으로 가보실까요? 네. 네. 여기는 우와 풀장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을 목욕시키는 곳이죠. 목욕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와. 야. 어때요 느낌이? 저는 이런 걸 처음 해봐서 약간 좀 미안해요. 미안해요? 네. 뭐가 미안해? 밟아도 되나? 약간 괜찮나? 나오실 때 이게 한쪽 아깝잖아요. 네. 그렇죠. 더 너, 예. 저기 아래 또 있어요. 아, 예. 토가 비싼 한토니까. 가져가지 말고. 비싸니까? 뭐 하세요? 아니, 너 엄청 깊은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가져가고 싶은데? 아, 황토. 네. 여기다 발을 담으면 퍼스트 레이디가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파리가 이렇게 가려울 때 이렇게 긁잖아. 여기서 끝이 나게 또 아니에요. 저기 뭘로 보여요? 저게 뭐죠?
민지 씨 여기가 볼이죠, 볼. 네. 저긴 황토로 만든 볼. 민지 씨 볼, 황토 볼. 황토 볼. 아, 저게 듣던 그 황토 볼이군요. 네, 가보실래요? 네, 예. 한번 가보시죠. 옛날 어렸을 때 놀던 거하고 비슷해. 오빠! 야. 아픈데요? 아이고, 아이고. 아파요? 근데 좀 아픈데요? 그 지압하는 그거 그렇죠. 밟는 것 같아요. 저는 시원한데. 그 발 거죽이 두꺼워지면 감각이 좀 무뎌지니까 시원해지고 아마 아직까지는 좀. 아, 그래요? 그렇죠. 깊이가 깊은데요? 네. 발목 다 차요. 춤도 될 것 같아요, 춤도. 짠짠짠짠짠. 또 가볼 데가 또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이 의왕시 황토길 이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다 돌 거예요, 오늘. 밤새도록 돌 거예요. 웃기지 않은데요?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보시죠. 가보시죠. 가시죠. 네. 이 의왕시에서 이런 시설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네. 저거 하고 못 씻으면 심란하잖아요, 또. 맞아요, 찝찝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발바닥 혹시 색깔 보셨어요? 색깔이요? 이렇게 됐네, 이렇게. 완전. 저도 완전, 네. 완전 주황색입니다. 여기는 또 느낌이 다르죠? 너무 좋은데요? 예, 아까도 좋았죠, 백운밸류 황토길. 아까도 좋았는데 예. 지금은 정말 산속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깊이 공기도 마셔보고 계곡 소리도 네. 들리고. 여기가 이름하여 백운산에 있는 맨발로 걸 수 있는 곳인데 이 옆에 보면 계곡이 있잖아요. 네. 물이 흐르고 이 낙엽이 또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들려서 거의 힐링 장소는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힐링돼요, 지금. 여기가 백운산 솔밭 황토길. 오, 아 옆에가 이제 황토길이 있고 그렇죠. 여기는 데크길인 거군요. 돌발 퀴즈. 네네. 의왕시에 맨발길이 도대체 몇 개가 있을까요? 작년에 생겼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대여섯 그렇죠. 개 되지 않을까요? 대여섯 개. 좀 더 쓰세요. 의왕시가 시민이 그냥 얼마나 많이 계시는데 뭐 대여섯 개로 돼요. 두 배에서 한 열 개? 더 쓰세요. 왜 이렇게 인색하실까. 자그마치 16개입니다. 16개요? 네. 와, 이게 사실 하나 조성하기도 되게 힘든데 16개면은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앞으로 6개가 더 만들어진답니다. 그럼 22개예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진짜 의왕시는 이런 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엄청 진심인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좋은 시설들이 엄청 많이 생길 거예요. 진짜 최고입니다. 저기 의왕시로 이사 오세요. 아, 그럼요. 이미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네. 여기 옆에 보이는 황토길을 한번 체험을 해보죠. 오, 좋아요. 좀 다른 느낌인데 어떻게 좀 다른 건지 잘 혹시 어떻게 뭐라고요? 다른 거죠? 말씀을 이게? 말씀을 해주세요. 뭐라고요? 무슨 차이죠? 여기가 좀 더 딱딱하죠. 아, 네. 습기가 좀 많았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백운 호수 쪽이니까 습기가 더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뛰어도 될 것 같아요. 우와. 뛰어도. 어, 그러게요. 저기까지 빨리. 하나, 둘, 셋. 저 어르신들도 계시네, 저기. 안녕하세요. 황토길이 유명해가지고요. 여기 홍보하려고 나왔거든요. 아버님이 얼마나 이용하셨어요, 여기? 저는 이제 시작할 때부터 이제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매일 하죠. 매일이요? 그렇게 뭐,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잠에 자꾸 이렇게 자다가 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사라져요. 이거 걸으시고 나서? 예. 그래서 여기는 아마 명소가 되지 않나. 이 진흙에다가 천지대로 나오는 산숲 속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최고의 명소가 되죠. 힐링 장소지, 힐링. 힐링 장소로. 예, 그렇죠. 의왕시 황토길! 파이팅! 저도 인터뷰 치려고. 예. 잘생긴 사람들만 인터뷰. 그럼 난 가야죠. 아니지, 아니지. 얼마나 그거 자주 하세요, 이 황토길?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해요. 보통 하시면은 어떤 게 좀 좋다고 느끼셨어요? 발이 편해요. 오. 엄청 편하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동네 최고입니다. 마지막 화이팅 하고 끝낼까요? 네. 의왕시 맨발길 화이팅! 여기 10년 동안 거주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네. 의왕시에서 가장 좀 추천하는 장소 이런 게 있을까요? 좋아하시는 장소? 저는 일단 청계산. 청계산. 백운호수. 백운호수. 청계산 거의 매일 가요. 헉, 진짜요? 바로 뒷동산이니까. 네. 그리고 백운호수는 드라이브 코스 쫙 있어서 한 바퀴 돌면 헉, 좋아요. 저도 다 가봤습니다. 언제요? 민지하다 하면서 청계산 가서 이제 기도도 같이 드려보고 체험도 해보고 했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체험해보니까 어때요? 어느 장소가 더 산을 되게 좋아해서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굳이 따지면 그 백운밸리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좋고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연환경이랑 가까이 있어서 둘 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이 민지하다를 함께 해주셨는데 저 너무 든든했거든요. 항상 혼자 하다가. 아, 혼자 했었어요? 네. 왜 혼자 하겠나 주세요. 진짜 감독님. 오늘 이렇게 홍보도 잘해주시고 말씀도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좋았는데 어떠셨어요? 이제 처음 만났잖아요, 우리가. 네. 반갑고 설레기도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다 보니까 참 계속 호흡을 맞춰왔던 사람처럼 잘 맞고 그래서 또 오늘 특별한 체험, 백운별 황토길, 백운산 솔밭 황토길 이렇게 걸으면서 이 추억은 네. 못 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민지하다 맨발길 체험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 체험해보니까 저는 저절로 나와요. 만세 소리가. 의왕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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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민지하다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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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